게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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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트 오늘의 주인공 안방 주말 극장의 퀸 이보영. 네, 게릴라 데이트 주인공 내 딸 서영이의 네, 히로인 이보영 씨입니다. 네. 게릴라 데이트에서 뺐습니다. 아 진짜요? 어쩐지 네. 오늘 피부가 뽀송뽀송하시네요. 아, 그래요? 네. 의상 한번 쫙 저희 한번 돌아봐셔도 돼요? 네, 청순의 대명사 이보영, 그녀에게 숨겨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이보영 씨의 색다른 모습이 기대되신다면 채널 고정해 주시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김태진 씨 정말 소리꾼이에요. 아, 저러다가 정말 죽는 거 아니죠? 현재 인기 드라마의 주인공은 뭔가 다르네요. 그렇죠. 드라마 시청률만큼이나 높은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데요. 네. 좋네요. 아, 좋죠. 좋으시죠? 네, 활기도 느껴지고. 네, 좋아요. 네. 그 주변에서 반응이 어때요? 미용실이나 이런 데 가서 메이크업 받으면 네. 뭐 남자 배우들 멋있다. 아. 뭐 한주는 혜진이가 멋있다. 한주는 상유 씨가 멋있다. 아. 막 그런 얘기들을 막 들으면서 이제 그때 반응을 느껴요. 그렇구나. 식당에서 뭐 서비스도 더 주고 그러세요? 식당에서는 잘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식당에서 못 알아보시고 쉬는 날 그럼 뭐 하세요? 쉬는 날 대본 보고 있어요. 아, 쉬는 날도 대본 보시고. 저희가 모범생이죠? 대사량이 좀 많아서요. 내용이라도 이해를 하려고 계속 읽고 있어요. 예. 기억 남는 대사 한번 쫙 한번 외워주세요. 아, 저는요. 네. 씬이 끝나면 바로 머릿속에 아, 지워지더라고요. 네. 한 번에 자, 이때 잊어버리고. 네.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화제 인물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TV에서 이보영 씨 어떤 부분 때문에 팬이었어요? 무광이 지금 유튜브에 계시는데. 야, 그렇구나. You are so beautiful to me. 자, 이보영 씨. 네. 심사평을 부탁드립니다. 아, 되게 감미롭고 갑자기 그냥 소름이 꽉. 고생 모자. 네, 감사합니다. 제 점수는요? 몇 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100점? 우와!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을 시작해 봤습니다. 요 게임 혹시 아세요? 아니요. 뭐냐면은 이보영과 함께하는 게릴라 게임. 일단 가위바위보를 해서요. 이긴 사람은 뿅망치로 때리고 진 사람은 냄비로 막으면 됩니다.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승부욕 좀 있으시다고요? 승부욕은 있는데 순발력이 없어서. 남성분. 자, 아니 저기 이렇게 곡 등을 숙여주세요. 등을 숙여주시고 아,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기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보영은 이길 수 있습니까? 네. 이길 수 있습니까? 아, 저 이런 거 못해요. 잠깐만. 예. 네. 할게요. 아, 아, 승부 앞에서 한 채의 양보도 없죠. 자,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비겼고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보영 승. 아싸, 아싸, 아싸. 자, 3점을 먼저 내야 돼요. 또 갑니다. 가위바위보. 우와, 이번에도 이보영 씨 승리. 우와, 이보영 2대0. 가위바위보. 아, 정말 빠르죠? 우리 남학생 심정이 어떠세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3대0으로 이겼으니까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기. 이보영 씨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네? 이보영 씨의 소원, 이보영 씨의 소원이 뭐예요? 뭐가 있을까요? 내 딸 서영이 만세 외치기? 삼창. 어, 내 딸 서영이 삼창. 내 딸 서영이, 내 딸 서영이, 내 딸 서영이. 고맙습니다. 예, 즉석 홍보군요. 박수 하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라운드 1 스타트. 가위바위보. 자, 이번에도 스피디하게. 아, 순발력 없다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야! 타짜다, 타짜! 승부욕은 있는데 순발력이 없어서. 이보영 타짜나! 어떻게 나와! 자, 마지막 3점. 자, 한번 더 가볼까요? 가위바위보. 이보영 씨, 당신을 게임의 여왕으로 인정합니다! 깨어나요, 깨어. 우리 시민들과 함께 구구단을 외자. 게임 어떠세요? 자신 있어요? 제가 수학이 좀 약해서요. 네. 좀 약한 모습인데요. 구구단을 외자. 6, 7, 에 42.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8, 9, 8, 9. 8, 9, 그녀의 대답은? 40, 40. 어허! 72! 아, 나 수학 못한다잖아. 8, 9, 42. 72, 72. 귀여운 수준. 아, 그래서 일단 졌어요. 네, 졌어요. 소원이 뭡니까, 소원? 네. 공! 아,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이요. 중학교 2학년과의 아, 대결입니다.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58에? 48. 아하! 40이죠. 박소서. 내 딸 서영이. 다시 한번 기회 드릴까요? 아니요, 저 안 할래요. 예, 팬들과 함께해서 아주 웃음이 넘쳐났습니다. 슬프네요. 지금부터는요, 그녀의 속마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이보영 씨한테? 저희 가족은. 안 보세요? 아니요, 보세요. 예. 근데 저희 가족은 저한테 그렇게 가타부타 얘기를 잘 안 하세요. 그다, 그쪽은 가족이 딸을 외면하는. 저희 지금.
아니 참 냉정하세요. 심지어는 제가 하는 드라마가 재미없을 때는 저희 엄마는 자고 계세요. 이렇게 주무시고 계세요. 정말. 가족들이 외면했던 대표적인 작품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거는 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비밀로. 네, 비밀로. 연기하시면서 나도 결혼하고 싶다 라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30대 초반에 했던 것 같아요. 아, 잠깐 나이가 나오는 건 아니고 잠깐. 지금 초반 아니세요? 그 사람은? 아, 지금 초반으로 알고 계신데? 이거 삭제, 삭제 다시. 네. 한 2, 3년 전에. 귀여우시네요. 이거 삭제 안 할 것 같아, 내가 볼 땐.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일을 열심히 네. 해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네. 아무튼 결론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30대 초반과 30대 중반이 다르다. 아, 나 진짜 내가... 그래요. 어떠셨어요? 딱 그 소식 접하시고. 정말 정말 젖병 남자 때 많이 외로워하셨거든요. 네. 정말 많이 외로워하시고. 예. 좀 재밌으세요. 연락 한 번 없다가 새벽에. 결혼 소식으로. 아니요. 새벽에 네. 하트 달라고. 아, 게임 하트. 하트 달라고. 아, 정말. 계속 연락 한 번 없으시다가. 네. 영상 편지 한번 보내실래요? 아. 뭐 축하의 한마디 인사라도 뭐. 예. 아. 아니, 오빠도 저한테 안 보냈는데 제가 해야 돼요, 이거? 아니, 뭐 먼저. 아, 예, 난 정말, 예. 오라버니, 네.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축하드린다고 제가 안 그래도 카톡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축의금 1,000만 원 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제가 그 정도는 못할 것 같고요. 네. 오빠, 이제 외롭지 않게 강아지들과 함께 더 예쁜 가정 꾸리시길 바랄게요. 자, 나의 이상형, 나쁜 남자, 착한 남자. 착한 남자. 여자들 나쁜 남자 의외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릴 때 얘기인가요? 전 어릴 때도 나쁜 남자 안 좋아했어요. 그래요? 네. 항상 착한 남자를 좋아하셨군요. 네. 나쁜 남자의 매력을 전혀 모르시겠다는? 전 나쁜 사람 싫어요. 그렇죠. 그리고 눈길 가는 아이돌 가수가? CN블루요. 아, CN블루 좋았어요. 왜요? 그 많은 가수들 중에? 아, 요즘 우리 정신이가. 같은 작품에 출연 중이죠? 고급스러운 홍보 감사합니다. 예. 네. 호홍이죠.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 CN블루다. 네. 예.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 좋은 질문 하셨어요. 올 한 해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으세요? 시청률 40%? 아, 솔직하다. 좋다. 예. 솔직하시죠? 네, 아름다운 미모만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배우 이보영 씨와 함께했던 게릴라 데이트였습니다.